그렇게 제 동생은 모델이다. 야! 출근한 지 며칠 안 돼서 관두고 또 관두고 또 관두고. 24. 네, 오, 모델 키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잡아서 일을 하는데 많이 하면은 보기에는 동생분이 네. 학교에서 예. 퍼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 노력을 안 한다고. 자신감이 왜 많이 낮아요? 자존감이나 이런 게? 그냥 매일 술 마신 냄새요. 아니 뭐 500만 그러는데 혹시 500원을 보내 바로 나와서 이제 기숙사 가서 짐 싸고 오빠 약간 느낌 있다. 얼굴은 굉장히 개성적인데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계속 모델을 꿈꾸면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제 그런 거 듣기 싫은데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런데 그 아저씨는 더 화내니까 왜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그게 주어진 게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막 사랑받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거든요. 좀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 자체가 그 간절함이 바탕이 됐기 그럼.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지.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어원이 되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막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각자 회사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죠. 막 진짜 모든 신경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6개월을 살아서 이렇게 세 명 원원이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연습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해서 네.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고 저는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요? 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네. 성우 씨는 그냥 거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냥 누나가 농담한 거잖니? 아, 누나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농담한 거잖아. 그래요. 저는 연예인을 꿈꾼 기간이 1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도 해본 적도 있고 되게 뭐 마음 놓고 놀아본 적도 있고 좌절을 겪었다가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 여러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본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막 좌절할 때도 있었고 막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 되게 힘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가능성 있어. 크게 될 아이야라는 그 작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딛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똑같았어요. 원어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습실을 빌려서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밴드를 했어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밴드를 했었는데 저는 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네,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가수에 대한 꿈이 너무 간절해서 도전을 그냥 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처음에 그냥 하다가 노래 열심히 보여주고 내려와야지 이랬는데 또 그런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주 그 경연을 거칠 때마다 저한테 저는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형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매주 얘기하면서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멋있네. 그게 소속사 없이 계속 그 버틴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였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맞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은 아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